진짜 어떤 새끼냐? 우리 집 애는 쿄키 구타와 아이명 씨 노래를 두 개 들어볼 건데 두 개 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 개 다 제가 음원은 들어봤는데 라이브를 한 번도 안 봐봤고 가사도 몰라. 그래서 가사를 보면서 라이브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다카노 코코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3636 렛츠고. 이 멜로디를 약간 한국의 발라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이따이 코노 마마 이츠 마데 히토리 데 이루 츠모리 다로 단단 지분 오 니쿤데리. 아, 음색 진짜 좋다. 똑같아. 그리고 가사가 막 그렇게 슬프진 않은데 이 목소리랑 부르는 모습이 좀 찡하네. 너무 잘해. 너무 왜 저래? 너무 애절하게 불러도 슬퍼. 아, 운잖아.
어, 이 반주 소리 진짜 나즈카 시야네. 아, 중간 아니, 가사가 솔직히 말해서 가사는 그렇게 안 슬프거든요. 노래 부르는 모습이 너무 슬퍼. 아까 중간쯤에 그 와카라나이 하면서 할 때 아, 진짜 울컥했다. 아, 여기다. 와, 이거 처음인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 노래만으로도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게 처음 느껴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노래를 듣고 뭐 눈물이 나면은 무조건 가사에 슬픈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를 울릴 만한. 근데 이번 가사는 솔직히 저를 울릴 만한 요소가 없었는데도 눈물이 날 뻔했어. 와, 다음은 아이명 씨의 3636이고 이것도 멜로디가 좀 슬픈 노래죠. 과연 가사도 어떨지 궁금하다. 가사 렛츠고. 私と過ごす日々を飽きてしまったの何のアレンジも聞いてない日々につまんなくて嫌になったの 아니 어떻게 아이명을 싫어할 수가 있지? 今日の帰りは何時嫌になったの私の無駄な早起きとか寝癖 아, 노래 진짜 잘한다. 아, 또 울려 하는 것 같은데 아이명? 아, 내 가사가 너무 슬프다. 어떤 새끼야. 飽きてしまったの何のアレンジも聞いてないからさ胃が苦しくて嫌になったのかな今日はカレーライスだよ. 아, 울지 마요. 아, 살짝 울컥했어. 아, 사랑 노래 진짜 잘해. 2人の思い出宅配ボックスが開かないのです私がガタクと
이 노래도 눈물 날 뻔했어. 야. 저는 개인적으로 앞에 들었던 벌거벗은 마음 가사보다 3636 가사가 더 좋아요. 뭐랄까 좀 일상적인 내용이고 진짜 이해하기 너무 쉽잖아. 시작도 이 가사로 시작하는 거 너무 좋았다. 노래 정말 잘한다. 감정이 다 묻어나 있어. 가사를 제가 뭐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진짜 아, 다 이해할 수 있는. 권태기라고 하죠. 이 평소에 비밀번호 이것도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 비밀번호 누르면 열리던 문이었는데 이젠 열리지 않아. 이제 1절의 후렴에서는 내가 닫았다고 나오고 2절의 후렴에서는 당신이 닫았다고 하잖아. 그냥 서로 이제 마음을 닫은 거지. 이제 서로가 닫은 문은 이제 간단하게 열리지 않는다. 사랑에 대한 마음은 진짜 신기한 것 같아. 나도 닫았고 당신도 닫은 이 마음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울컥하는 이 감정. 이미 닫았는데 마음을. 정말 좀 신기한 감정이죠. 네가 닫았다. 진짜 어떤 새끼냐? 아니 어떤 변화? 아니 그냥 뭐 그냥 카레 소스, 당근, 감자 뭐 있으면 충분하지 뭐.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이 핑계를 찾는 것도 너무 마음 아프죠. 아, 좀 눈물 참았잖아. 여기 멜로디 너무 좋아. 여벌의 열쇠도 맞장구로 사라졌어. 여벌의 열쇠라면은 이제 싸우고 나서 뭐 솔직히 한 번에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화해하고 몇 번은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 여벌의 열쇠로 사라졌대. 이런 가사가 너무 좋아. 이거 비유. 마지막 미소까지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누님. 아 진짜 한국 한번 안 와주나?